지난 시간에 복학 1회 2 했고요. 뭐 어떤 거 배운 것 같아요? 아니, 뭐야, 지금 전번에 했던 거. 뭐 어떤 거 배운 것 같아요? A랑 C랑 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뭐 이런 거 배운 것 같네요. 그래서 아, 근데 뭐 비어 있는 게왜 이렇게 많아요? 시험지에? 그전 시간에도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은데? 요즘 뭐 시간이 좀 없나요? 오케이. 그래서 팔꿈치는 뭐예요? 엘보. 어떻게 써요? 오케이. 이거 소리 내면 에, 을로우, 엘로우 같은데? 엘보우가 아니고 엘로우. 엘로우잖아. 엘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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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어디다가? 이? 아니, 네가 엘보우라며. 엘보우. 그럼 여기에 어떤 소리가 빠져 있어? 어? 비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 엘 보우가 될까? 그래야지 될거 아니야. 어? Elbow. 엘보우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R은 액. 어떻게 써요? 오케이. 그래서 E는 못 했고, 뭐 중에서 못 했고, 뭐? 이, 에, 어 중에, 에 됐고, 쥐는 뭐 중에 뭐 됐어요? 에 쥐입니까? 에 금입니까? 응? 오케이. Egg. 오케이. 계속해서, 아빠는, dad 쓰는 법. D. A. D, A, D, 테드죠. 그럼 A는 뭐 중에서 뭐 됐어요? A의 앞번호는 그 A. 그러면 데이드야? 데이드? 에에에에. 자, 잘 생각해봐. 얘가 A가 되면 데이드잖아. A가 A 된게 아니고 뭐 됐어요? A가 됐죠. 첫 번째 대표 소리 A, 에! 아, 어할때 에, 데드. Dad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걔는 dog 쓰는 법. D, O, G. 오케이. 그래서 O는 뭐 중에 뭐 됐어요? O가 됐죠. Dog. 계속해서 문은 뭐예요? Door 쓰는 법. D, O, O, R. 자, door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. 왜 특이하냐면 O는 원래 무슨 소리 나는 게 원칙이야. 아, O가 원래 O. 오오는 이런 거 배웠는데 너? 그게 문이잖아. 오오는 원래 원칙은 무슨 소리 내야 돼? 우 돼야 된다 그랬어. 근데 여기서는 두어가 아니고 도어 됐어. 예외적인 경우야. 예외가 뭔지 알죠? 원칙을 벗어난 경우. 아주 가끔 씩 예, 가끔 있는 거. 그다음에 접시 요리는 뭐예요? dish 쓰는 법? D P F H 오케이. 얘는 대시 될것 같고요. 디시죠. Dish 오케이. 그래서 아이가 뭐 됐어요? 뭐 중에서? SH는 뭐 돼요? She 되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? 그렇죠. Fork죠. Fork. Fork. 알았어. F. CK. Okay.
얘는 뭐 fork야, fork, fork야, fork, fork, fork. 좀 욕 같다야, fork. 어, fork라네, fork. 어, 오 어디 갔어? 오, 어? 오 어디 갔냐고? 오 여기 있네. fork. 응? 뭐 이런 거 자꾸. 어? 포,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?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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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, 포크, 포크. 너는 이렇게 뭐 바쁘신가 봐요? 뭐 중국 출장 갔다 왔습니까? 아니면 뭐 판매 전략 회의 갔다 왔습니까? 그럼 뭐 평택에 뭐 공장 지으러 갔다 왔습니까? 그럼 뭐 때문에 왜 공부할 시간이 없으세요? 사장님? 아, 바쁘셨군요. 알겠습니다. 놀아야죠. 궁금할 수 있나. 할 건 하고 노세요. 오케이, 여덟, 팔, 에잇. 쓰는 법. 지, 지, HP. 오케이. 뭐, 글자를 생각 안 하고, 그림으로 생각 안 해봐, 글자를. L, 야, L, 에 하고, L 붙으면, L, 트야, L, 트. GH는 소리 안 나니까, L, 트야, L, 트. 8라며, 8. 8라며. 비슷하게 생기면, 뭐, 그냥 뭐, 글자냐, 그림이냐. 선생님이 딱 보면 어떤 사람이 글자를 글자로 보고 어떤 사람이 글자를 그림처럼 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글자를 그림처럼 보는 단계를 빨리 벗어야 돼. 그럼 아기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. 글자를 글자처럼 봐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그런 단계가 있어. 발달 단계, 학습 발달 단계라는 게 있는데 글자를 글자로 보느냐, 글자를 그림처럼 생각하느냐. 이게, 이거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해. 그래서, A, E, G, H 소리 안 나고요. 다 잘 했는데, 그렇죠. 선생님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. 물론 여기 짝대기처럼 생긴 게 하나 있었어, 짝대기. L일 리가 없어. L일 리가 없다고. L이면, 8 소리가 안 나잖아. L2야, L2.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. 어, 뭐가 짝대기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림처럼 본다는 얘기고. 아, 네. 아, 여기에 L이 있으면 L 소리가 날 텐데, L2가 아니잖아, 라고 생각하는 게 글자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. 어? 아, 네, 그런 거 조금 넘어가죠. 알겠습니까? 네. 빨리 그 단계는 벗어나야죠. 에이트. 에이트. 그 다음 계속해서 물고기는 fish 쓰는 법. A, S, F, H. 그러니까 글자를 소리로 생각하란 말이야. 글자를 그림으로. 여기까지 소리가 피고, 피, 소리가 피시라며. 피시라는 소리가 나니까 피라는 소리가 날 수 있는 글자를 듣고, 쉬 소리 날 수 있는 글자를 적으라고. 그게 파닉스야. 오케이, 됐습니까? 아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? 이가 됐죠. 그래서 fish가 이렇게 생긴 거죠. fish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코끼리는 elephant. 쓰는 법. E-R-E-P-H-U-A-N-T. 오케이. 잘 하다가 망했네요. 일단 어디까지 소리 잘 내느냐. ELLO ELLO 까지 잘 냈고 FU 까지도 잘 냈어. ELLO FU ELEPHANT 이렇게 생겼어요. ELEPHANT. 그래서 이 E는 뭐가 됐고 E, L, O, 네. 그렇죠. 얘는 E 됐고 얘는 뭐 됐어요. ELLI야 그럼 ELLI. ELLI야 ELLO야. 한번 들어볼까? ELEPHANT Elephant. Elephant.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E는 무슨 소리 낸 거야, 지금?
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러.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, 이렇게 해도 소리는 엘러펀트지만, 코끼리란 뜻으로 쓰고 싶으면, 이건 소리도 똑같이 엘러펀트야, 얘도. 근데 코끼리란 뜻이 안 되나? 됐습니까? 그래서 똑같은 푸 소리 낼 수 있는 ph. ph가 푸 소리 난다고 했고요. 그 다음 여기에 있는 a는, 자, 얘는 대표 소리 됐지. 그쵸. 그러면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는 게 얘하고, 얘인데, 얘가 대표 소리 내면 나머지 애들은 다 힘 빠져서 다 무슨 소리네? 힘 없는 소리 어딘가. 그래서 elephant, elephant. 조금만 기다려줘. 알겠습니까? elephant. 그 다음 계속해서 부채 선풍기는, 어? fun. 쓰는 법? f-a-n. 오케이. 이게 어떻게 fun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. fan. fan. fan 이런데요. fun이 아니고 fan인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연습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어떤 글자가 모여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, 그럼 그 소리를 거꾸로 글자로 어떻게 바꾸는지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fun이라고 소리를 내고 있지.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A. 그러니까 봐봐,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잘해요. 그 말은 뭐냐? 네가 게을러서 영어를 못하는 거지. 머리가 나빠서 영어를 못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게 계속 증명되고 있고. 그럼 선생님 같이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그런 걸 알아내는 사람들은 너한테 어떻게 하라고 할 것 같아? 계속 숙제를 주는 거지. 너 괴롭게.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. 그쵸? 네. 왜 안 했냐 혼내고. 그쵸? 네. 뭐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요? 아니요. 어, 그래요? fan. 오케이. 잘 하셨습니다. 그래. 왜 싸웠습니까? 그 숙제가 왜 이렇게 안 되냐면서 엄마한테 표출이 맞고 엄마한테 말렸고 아빠가 축하드립니다. 저 네가 무슨 뭐 어? 네가 뭐 중2병 걸렸냐? 아니요. 오케이. 불, 화재, fire 쓰는 법? fr. 소리를 네가 분명히 이렇게 내고 있거든. 어? 그러니까 당연히 어? 그러니까 또 그림을 그림처럼 생각하는 거야. 여기 짝대기처럼 생긴 거 있지. 그래, 짝대기처럼 생긴 거 있어. 그래, 어? 이거냐? 이렇게 보이지? 어? 플러라야. 플러. 발음하기도 힘들어. 힘도 죽겠다. 플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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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생각을 좀 해봐. 어, 파이어라매. 그럼 파이 소리를 내줘봐야 될거 아니야, 파이 소리를. 어, 파이 하고 얼 하면 끝났네. 아이가 무슨 소리 중에 뭐 됐어? 아이. 아이 이어 중에 아이 됐네. 준호야. 네. 지금 너 몇 학년? 4학년. 지금 우리 학원 4학년들이 문법을 공부하고 있어요. 그 뭐요? 아이고, 예, 알겠습니다. 너 보고 내가 뭐하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신신당부했어? 어? 지금 너는 딴 사람들 걷는 동안 기어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. 네. 어? 딴 사람들 걷는 동안 기어다녔기 때문에 너는 이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? 어? 뛰어야 된다고 그랬잖아. 네. 네가 지금 지난 시간 이후에 오늘까지 뛰었어? 아니요. 또 기어다녔네? 네. 저기 계단이 이렇게 있어, 그치?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렇죠? 딴 사람들이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고 있을 때 너는 그냥 여기서 계속 아 신나게 놀기나 놀자 게임이나 하자 이러고 있어. 그럼 남들 나중에 이만큼 올라가 있어. 그치? 응. 그러면 너는 지금 아차 싶어갖고 여기 한꺼번에 남들 한 칸씩 올라가고 있을 때 너는 놀랐으니까 이만큼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네 칸 다섯 칸 계단 올라갈 수 있어? 한 번에
그럼 남들 한 칸씩 갈때너 최소한 두 칸씩은 가야 될거 아니야. 근데 계속 여기 있네. 나중에 너 그거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냐? 안질 거잖아, 너. 어? 누가 책임지냐면 엄마 아빠가 책임져. 나중에 너 취직 못하고 거기를 오고 있으면. 응? 어휴, 저놈의 새끼 너 취직도 못하고 이러면서. 응? 그러니까 너 숙제 안 했을 때 엄마가 혼내는 거야. 어? 혼나도 싼 거야. 다 뻔히 보이는, 뻔히 보여, 이게 지금, 이런 상황이. 근데도 넌 여기서 에헤? 에헤? 이러고 있어. 그러니까 혼나면, 아, 내가 또 여기서 계단 안 올라가고 놀고 있었구나. 이런 경고를 내가 계속 해줘야 되냐? 내가 무슨 뭐 상담사도 아니고 심리 상담가도 아니고